지금 이거 돌고래 고기라는데 2만원짜리거든요? 먹어보자. 진짜 이거 무슨 고무 씹는 맛이라 해야 되나? 식감이? 딱딱한 맛. 이만큼 남았는데 너무 느끼하다. 못 먹겠어. 포장이거든가 해야지. 사장님 이거 포장 좀 해줘요. 아 여기 진짜 수산시장 장난 아니다. 엄청 커. 와 문어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크냐 문어가. 와 와 아 뭐야 이거는 고등어인가? 화장실 발견. 냄새 나 나잖아. 집 이거 고래고기인데 한 점 먹어보러 가셔가지고. 심심한 거라니까 이거. 저는 돌고래고기 먹었거든요 방금. 돌고래 아니야. 제가 먹은 거. 제가 먹은 건 돌고래. 돌고래 아니야 아무거나. 이거는 밍크고래. 이건 7만 원짜리거든요. 한 먹어. 돌고래랑 그냥 다른 느낌? 돌고래하고 밍크하고는 다를 걸? 맛이? 돌고래 이 맛이 안 나지. 밍크가 엄청 큰 거야. 그 뭐야? 돌고래보다 약간 부드러운 것 같아요. 확실히. 돌고래는 딱딱했어. 느낌이 약간 좀 질긴 거. 우리가 구운 걸 다 필요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래고기 신기해. 이제 이 길로 쭉 나가가지고 이제 칠곡 갈 건데 그냥 이 길로 쭉 가면 되거든? 해파랑 길 따라서 아이씨. 아 돌고래 고기 못 먹겠어. 그 맛이 없어. 그냥 질겨 막. 어우 먹는데 약간 좀 뭔가 어질어질한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3시인데 11km, 12km 정도 가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그 포항공대에서 걸어온 거는 4km, 5km 정도고. 아 이거 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다가 그냥 해변가에서 힘들면은 텐트 치고 자지 뭐. 아 근데 기름진 거 먹으니까 뭔가 힘은 돋아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있어. 아저씨 운동한다. 내가 지금 여기 포항에서 궁금한 게 강릉까지 걸어가면 몇 킬로일까? 280킬로면은 하루에 몇 킬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시간 여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하루에 20킬로는 걸어야 돼. 그래서 좀 이제 여유 있게 도착을 하는데 오케이 20킬로 하루 20킬로 하루 20킬로 가야 된다. 이제 하루 20킬로. 근데 길도 이제 그냥 길도 그냥 동해안대로 쭉 가면 돼가지고 20km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잠자는 것도 이제 그렇게 춥지도 않고 컨디션도 살아나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지금 3시 반인데 아 너무 가기 싫다 진짜. 너무 가기 싫어. 지금 한마디란다 한마디. 진짜 죄다 선박이야. 아 포항. 아 사람이 발개 벗고 있는 줄 알았네. 와 저게 뭐야? 아 이제 해수욕장이다. 진짜 바다다 이제. 아 좋아 시원해. 바람이 시원해. 아 약간 해운대 온 것 같은데 느낌이. 옆에 술집 있고 여긴 바로 바닷가고 여기 걷는 데 있고 거리가. 남았네. 언제 가냐? 못 갈 것 같은데? 어 저게 뭐야? 저 완전 텐트 자리인데? 하지만 저는 칠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칠곡인가 칠포인가 거기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야지 지나가야지 뭐. 멀리서 보는 걸로 만족한다. 와 계속 해안가 따라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 약간 산 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파트 단지 있는 데. 그렇지 빨리 간다. Hey, beach.
아, 이제 8.9km 남았어요. 포항시 노인회관이래. 여기가 엄청 크게 지어놨어. 와, 봉국제관 버스도 있네. 아, 버스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커가지고. 아, 지금 5시라 저녁 먹을 텐데 아까 고래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뭐 먹을 생각이 안 든다.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뭔가 약간 좀 느글느글한 게 막 온몸에 퍼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지금 여기서 원래 목적지는 칠포였는데 칠포까진 못 갈 것 같고 3.5km 가면은 해맞이 모텔이 하고 있어요. 해맞이 모텔. 어차피 지금 옷도 이게 끝이거든요? 빨래도 해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오늘은 모텔에서 잘 겸 거기서 자자고 3.5km 가서. 몸도 힘들어 지금. 여기까지 어차피 못 가. 지금 5시 넘어가지고. 아, 내가 마지막으로 숙소에서 잤던 게 대구였나? 언제였지? 아, 난 진짜 머리 자르니까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아. 원래 이게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 내리면은 여기까지 왔거든? 눈을 계속 찔렀단 말이야. 너무 좋아 내리니까. 아, 내리니까 이거 자르니까 너무 좋아. 여기 뒤에 공원 있어서 잠깐 잠깐 쉬다가 가거든요. 이제 1.8km 남았어요. 그냥 앞으로 좀 가서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쭉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배낭을 먼저 놔두고 맨몸으로 밥 먹으러 나오려고. 배낭 가지고 그냥 밥 먹을까 했는데 맞은편에 이제 밥 먹는 데 있어가지고 배낭 놓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이제 우회전 해서 가면 끝. 지금 이 길도 해파랑 길인가 봐요? 자전거 도로 돼 있고 이쪽에 인도 돼 있고 그냥 도로가 잘 돼 있네. 다니기 좋아. 나 이런 길을 원했어. 지금 가는 모텔이 좀 외진데 있긴 하거든요. 진짜 여기 그냥 뭐 허허벌판인데 이게 그 따라서 쭉 뒤로 가면은 요 라인에 있는 모텔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싸 어쨌든. 아, 이건 줄 알았네. 모텔 같이 생겨가지고. 아, 진짜 오줌이 너무 급하다. 잠깐 일로 올라왔어. 이거 화장실 아닐까? 화장실 아니네? 화장실은 안고 올라왔는데 요즘 존나 어려운데 어떡하지? 아, 지금 여기 공사해가지고 네, 사무실 통해서 지금 화장실 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 화장실 여기. 아. 뭐 화장실 사용 불가할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사용하는 거지? 어, 다 공사 중이야 지금. 이래서 일로 들어오라고 하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600m 남았네. 다 왔다 이제. 여기 경찰 왔어. 경찰 왔어. 어디 갔지? 스타트! 아, 여기가 장애인 복지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계단도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 면역 집안 구간 종점? 별게 다 있네? 아, 저쪽에 중국 전문 요리점이래. 가보고 싶은데 아, 음식이 왜 이렇게 다 비싸? 그래서 바로 옆에? 여기 말고 이제 바로 옆에 여기 축산랜드라고 있는데 그냥 저기 가서 밥 먹을까봐. 모텔 바로 맞은편이라 가깝지. 다 왔어 이제. 좀만 가면 돼. 좀만 가면 돼. 일로 가면 식당 있고 일로 가면 모텔 있고. 아, 저기 또 식당이 또 있나봐. 이거 같은데 느낌이? 어허, 아주 해맞이 못해 써져 있구만. 여기구만. 어허, 아주 오래된 성 같은 느낌이. 야, 무슨 배수관이 이렇게 커? 뭐야, 제가 문지기인가? 전준석만 이기면 난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오케이.